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떡밥이고 지난 호라이즌 행사를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원했던 이 라이젠이라든지 나비 소식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다뤘던 정보는 내년 컴퓨텍스쯤에서 출시 예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피셜은 아니에요. 사실 오피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죠. CX2019쯤에 나름 오피셜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이게 정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유튜브 아도레드라는 뭐 아도레드 TV 뭐라는 채널을 통해서 유출된 내용인데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 싶은 루머는 제가 신경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단순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유출된 내용이나 스펙이 조금 구체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CS 2019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이 워낙 이 뇌피셜과 유출의 경계가 모호한 바닥이라 일단 루머의 가능성이 다분하니까 참고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라이젠 3000 시리즈는 이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뭐 9 시리즈, 3, 5, 7, 9 시리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텔과 비슷한 방식의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도 아니고 뭐 357 뭐야. 어쨌든 라이젠 3는 라이젼 3300, 3300X, 3300G 이렇게 출시되고요. 마지막에 G가 붙는 이 G가 붙는 경우는 그래픽 칩 통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 칩으로는 15 컴퓨팅 유닛에 나비 12 GPU가 탑재가 될 뭐 예정이라고 하는데 6코어 12 스레드를 특징으로 하고요. 3300X의 경우는 3.5GHz의 기본 클럭에 부스터 클럭 값은 4.3GHz라고 합니다. TDP는 65W이며 예상 가격은 3300X가 $129랍니다. 미친. 3300G를 제외하고는 CES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하네요. 라이젠 5는 3600, 3600X, 3600G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고요. 마찬가지로 3600G 모델은 이 그래픽 칩이 통합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0 컴퓨팅 유닛에 나비 12 GPU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3600X는 8코어 16스레드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4GHz의 기본 클럭에 이제 4.8GHz의 부스트 클럭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TDP는 95W고 예상 가격은 3600X가 $229랍니다. 가격이 미쳤는데. 마찬가지로 CES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하고요. 라이젠 5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 스펙이 맞다면 미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가격도 미쳤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직까지 7과 9가 남았습니다. 자, 라이젠 7은 3700, 3700X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그래픽 칩 통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에픽 로마를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에픽 로마에서 보았던 이 칩렛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3700X의 경우 12코어 24스레드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 클럭은 4.2GHz, 부스터 클럭은 5GHz의 값을 가집니다. TDP는 105W고요. 예상 가격은 3700X가 $329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젠 9입니다. 솔직히 이 내용이 맞으면 그냥 인텔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그냥 빡 한 매기는 건데 이게 솔직히 피니쉬나 마찬가지인데 라이젠 9은 3800X와 3850X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16코어 32스레드를 특징으로 합니다. 3850X의 경우는 4.3GHz의 기본 클럭에 5.1GHz의 부스터 클럭 값을 가집니다. TDP는 135W고요. 예상 판매 가격이 $499랍니다. 특이점은 라이젠 7과 라이젠 9이 이 두 개의 젠2 다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칩렛 디자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칩셋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7나노 정밀 공정과 인피니티 패브릭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저게 저렇게 나온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이 정보가 루머라는 점, 유출이라고는 하지만 그 근거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어쨌든 이 루머에서도 이 CES 공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CES에서 많은 것들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루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디오스.